참 예수님, 오늘은 3월 23일 행복한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최선입니까? 입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국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에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잡아넘기려는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 그들은 온 민족이 멸망하려는 위험을 막기 위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잘 해보려고 말한 것이고 잘 한다고 사람들을 부추겨서 선동하고 거기에다 대사제 가야파까지 나서서 최선이라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이 나라에 살면서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는 지역이나 사회, 공동체에서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천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젊은 때는 저도 화도 나고 뭔가 액션을 취해서 바꿔보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쭉 살면서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패가 있고 표 가르기, 표 얻기 위해서 유세를 하고 공약을 걸며 당끼리 야단인 모습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고비 두 고비 넘어오면서 이것이 사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최선으로 잘해보려고 한다는 것이 이 수준이구나, 애쓴 것이 저 정도구나 라고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 쓰고 혈압 올리는 것은 저의 건강만 해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꾸고 변화하는 것은 나를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변화도 나에게서 시작되고 그 영향, 그 향기가 퍼져나가면 누군가 그 영향으로 움직이는 상태,
이것이 제가 존재하고 그 자리에 있는 이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자이고 율법을 준수하며 최선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었듯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생활 속 실천 73일째 날, 지나가게 그냥 두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봐주는 마음의 여유는 위축된 사람에게 맑은 공기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